전원이 아예 안 들어와요? 네. 전기선은 잘못 잘대로 꽂은 건가요? 조립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지금 하는 건 처음이에요. AMD는 조립하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립을 안 해보신 분들은 손을 안 대는 게 좋거든요. 네? CPU는 제대로 장착했고요. 네. CPU 핀도 살짝 휘어졌는데요. 그럼 여러 번 꽂았다 뺐다 했죠? 아니요, 한 번 넣어가지고 그냥 휘어졌는데 구멍을 잘못 맞춰가지고 반대로 꽂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혹시? 몇 번 돌리긴 했었어요. CPU 핀이 휘어졌잖아요. 그냥 위에 올렸다가 그냥 돌리기만 했는데도 넣고 이렇게 돌렸다고요? 예. 네. 아니 CPU를 박아서 이렇게 옆으로 돌렸다고요? 아니요, CPU를 올려둔 다음에 이제 맞는 구멍 찾으려고 몇 번 돌렸었거든요. 구멍이 아예 안 맞잖아요. 이거 억지로 쑤셔넣네요. 휘어진 상태로. 두 달 전에 사서 조립은 어제 했다고요? 네. 아, 오늘 했어요. 한번 펴볼 건데 네.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카트에 싣고 그 아파트 단지에서 여기까지 지금 들들들들 거리면서 갖고 왔다는 그것도 컴퓨터를 고장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픽카드는 왜 아래쪽에 달아놨죠? 위쪽에 달아주려고 했는데 네. 이게 맞질 않아가지고 그래픽카드도 지금 고정을 안 하고 지금 들고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아니 고정이 한데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부르마에 싣고 세워서 들들들들 끌고 고정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요. 본인이 조립하신 거 아니에요? 아, 네, 했어요. 근데 그걸로 해서 이쪽에다가 이제 이게 끼워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CPU 핀도 휘어놓고 여기도 지금 이래놓고 그래픽 카드를 고정을 안 해놓고 지금 카트에 끌고 지금 몇백 미터를 들들들들 거리면서 갖고 왔다는 거네, 그죠? 그럼 이게 막 휘어 흔들리겠죠, 그죠? 예. 이 슬롯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하면 램도 제대로 안 꽂은 것 같은데 램도 제대로 안 꽂았네요. 그렇죠? 램이 전혀 안 꽂혀 있잖아요 지금. 이거 손을 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본인? 네. 네. 예. 전기가 들어오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른 부품 안 꽂고 이렇게는 다시는 확인을 안 하는 건데. 전기는 들어오네요. 다행스럽게. 전기 이런 전기가 아예 안 들어오던가요? 아니요, 그 전기는 들어왔어요. 아까 전기가 안 들어온다면서요? 아, 그 전기가 이제 상태가 네.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제가 지금 여기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영상을 어디 찍어서 제가 올리는 게 있는데 이런 조립 실수의 사례가 다른 사람한테도 될까 싶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올려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조금 들어갈 건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뜯어가지고 다 해볼 건데, 일단 화면만 띄워달라는 거죠? 일단 화면만. 화면 띄우면 전원만 들어가면 그래도 제가 할 수 전원 들고 화면은 윈도우 작업을 진짜 네, 할 수 있어요. 네,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지금 해놓은 걸 보니까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조립하고 쿨러 박아가지고 화면 뜨는 것까지만 어떻게 봐달라. 이제 그 메인보드 저는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 건데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막 되게 걱정되고 궁금하고 입에서 막 보고 싶죠, 그죠? 네. 조금 기다리세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휴가 나온 군인 아저씨는 안 돼. 좀 떨어져 있어. 본인이 지금 알고 있죠? 하면 안 될 거. 이번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조금 이따가 내가 되든 안 되든 다 하고 나서 부를 거니까 네. 떨어졌어. 손만 대면은 뭔가를 고장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도 그런 쪽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봐선 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좀 만들어준대. AMD는 조립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조립을 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여기가 AM4거든. 이 구멍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본모 좀 채우죠. 네 개단. 일단 조립을 하긴 할 건데 금방 말한 것처럼 된다 안 된다 확실히 보장하기는 좀 힘들어요. 일단 해보긴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AM4, 옛날 구형 쿨러들은 AM4 소켓이 호환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덜컥 사면 안 돼요. AM4는 인텔은 115 소켓이 똑같이 계속 나왔는데 AMD는 AM4 소켓부터 모양이 위치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사버리면은 하나 더 있을 거야. 잊어먹을 때 여기 있지. 이렇게 잊어먹을 때를 대비해서 나사가 하나씩 더 들어있으니까 내가 요거를 수리하는 과정을 나중에 올려놓을 거니까 네. 우리 군인 아저씨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네. 내가 집에 가서 보고 자 이제 쿨러 다는 법하고 내가 다 가르쳐 줄게. AMD는 요 고무 마킹을 떼야 돼. 안 그러면은 보드가 상해요. 가까이서 보고 싶으세요? 대신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네. 네 알았어. 자 여기 이 쿨러에다가 여기 딱 뒤에 고무 받침을 대야 돼. 그래야 이게 안 상하거든. AMD는 보드를 안 드러내고 네. 한번 작업을 해볼 거예요. 지금 우리 군인 총각이 갖고 온 것 중에서 자, 이렇게 딱 받치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를 우리 군인 총각 일로 와봐요. 손 씹어 넣어 가지고 이거 있잖아. 자, 이걸 받치는데 네네. 그냥 잡으면 안 되고 요 네 개 있잖아, 쇠. 네네네. 손가락이 다섯 개잖아, 그죠? 네. 하고도 하나가 남지, 남는 건 이걸 받치고, 그런 느낌으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해서? 그런 느낌으로. 내가 이렇게 받쳐줄 거니까, 네네. 그런 느낌으로. 안 그러면 보드 다 드러내야 돼, 지금. 알겠습니다. 구멍이 어디냐면은, AM4가 여기 가운데 구멍. 다른 것보다 최고 아저씨가 지금 황당하고 막 혼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뭘 것 같아? 굴러가지고 가자. 그래, 굴러서 갖고 온 거. 다른 거는 괜찮아. 새로 꽂고, CPU 핀 휘은 것도, 그래, 많이는 아니었어요. 네. 하면 돼. 그런데, 그래픽카드도 보증을. 잠깐만, 지금 눈에 눈물이 하나 맺혀갖고. 가만히 있어요. 네. 그래픽카드도 고정을 안 시킨 상태에서, 그렇게, 보드블록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볼록볼록하게 돼 있는데, 어? 거기다가 이 비싼 컴퓨터를 램도 지금 내가 말하니까 막 끔찍하지. 응? 이쪽 위에가 빠지면 안 돼요. 아이고 다른 걸 먼저 일단 좀 걸자. 딱 램 꽂은 것만 보면은 이 총각이 조립을 해본 총각인지 안 된 총각인지 알거든. 다 걸렸어. 이제 이쪽만 걸리면 돼. 이쪽이 최고 좁고 손이 들어가기 안 좋다고. 잠깐만 있어봐. 걸리고 했는데 방금. 아 됐다 걸렸다. 조금만 조금 아니 낫지만. 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다른 거는 괜찮아. 부서지지만 않았을 건데 그래픽카드가 꽂힌 상태에서 그렇게 덜덜덜덜 하면은 나사가 고정이 안 됐으니까 막 움직일 거 아이가 위아래로. 예. 그럼 어떻게 되겠노. 그래픽카드가 끌려있는 슬롯이 막 벌어지겠지. 네. 몇 살이야 지금? 지금 이제 23살. 23살? 23대만 맞자 그러면은. 아. 23년 동안 그렇게 초등학생들이 해서 몰라서 그랬다 치자. 23살이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조금은 알 나이인데 그자. 그렇죠. 어? 십자 드라이버 아니 일자 드라이버로 쓰실 일은 없을까 아이가. 그렇죠. 야, 지금 잔소리를 하고 싶은 잔소리를 3분의 1밖에 안 하는 거야 사실은 지금. 많죠. 됐다. 자, 손 떼도 돼. 아, 네. 보자. 네, 잠깐만 이거 AMD CPU는 네. 핀이 굉장히 약해. 그렇게 막 비비면 안 돼. 올려놓고 돌리면 될 거라고. 한 방에 딱 들어가야 돼. 한 방에 올려놓고 틈 세기를 맞추. 그러니까 CPU를 올려놓고 막 흔들어갖고 틈 세기를 맞췄다는 거 아니야 구멍을. 네. 그러면 누가 봐도 100% 그거는 핀이 휘어지지. 이 친구야, 이 양반아, 이 손님아. 사람들이 이 영상이 올라가면은 댓글로 막 뭐라할 거야. 바속해야겠네요. 어, 심하게 뭐라하는 거는 내가 지울 건데 그래도 감수할 수 있어? 네, 괜찮아. 진짜 괜찮아? 네. 잠깐만. 일단 해보자. 해보는데 일단 뭐 내려서도 이게 켜져야 좋은 거지. 그렇죠. 자, 들어가잖아. 뭐가 안 들어가노? 뭐 한 번에 들어가는데 아까는 암만 해도 안 들어가고 부숴놓고 밑에 꽂았다며. 네. 자, 나사를 쪼고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제 일단
결착이 된 거지. 화면이 뜬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화면이 안 뜨고 그냥 되잖아. 그러면은 더 이상의 잔소리나 구타 이런 건 없을 거야.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켜지잖아?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엄청나게 잘난 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군대에서도 없어진 구타를 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래 차라리 구타를 당하는 게 낫겠지? 지금 기분으로서는. 네. 켜지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요. 자, 이제 뒤에서 좀 보고 있어봐요. 자, 한번 켜볼게요. 일단 아 수도 잠깐만 CPU 팬 안 꽂았다. 딱 킴과 동시에 컴퓨터 내부를 봐야 돼. 내부를 보면서 빠른 시간 안에 혹시 작동을 안 하는 팬이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 들어온다. 들어왔지. 네. 됐지. 봐, 내가 지금 내 무기 어디 갔노? 조금 기다려. 네. 좋지? 네. 많이 좋네요. 군대 맞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 진짜. 정말 다행입니다, 이거는. 다시 고정시켜갖고 한 번 더 해볼 거니까. 네. 그럼 22대 남았다. 많이 남았네요. 제가 이 정도면 이제 베이스카드가 오버라는 거 이런 게 가능하다고 듣긴 했었는데. 나도 그거는 모르겠어. 우리가 모든 기종에 대해서 그런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화면 잘 떠네, 그제?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모르겠어. 그거는 여기 해당 매뉴얼을 찾아보든가 네이버로 찾아보는 게 나을 거예요. 내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못할 거야. 요렇게 해서 정말 주면 돼? 나머지는 이러면은 될 것 같아.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네, 이제 USB만 꽂고 하면 되는 거지 않나요? 진짜로? 응, 알았어. 선도 네. 잘했어요, 정리. 잘했고 여기만 한번 붙고 요 케이블 타이를 몇 개 줄 거야. 몇 개 줄 거니까 안 하게 하고 나서 좀 이렇게 묶기만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 그럼 요걸로 끝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뭐지 가로 일로 온다. 22대가 아, 많이 남았네. 아. 자, 끝내자. 다행이다.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거예요. 올라가도 괜찮아요? 네. 예. 좀 장난스러운 글도 있을 거고 조금 어린 친구들은 막 이렇게 약간 심한 욕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확인 안 하면 되니까. 그래, 알았어.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손만 대면은 기계를 부수뜨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총각은, 막 만지면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을 거야. 네. 컴퓨터 조립은 아닌 것 같아. 컴퓨터 조립은 우리 총각의 특성이 아닌 것 같으니까. 예. 이거 또 가져갈 때, 여기 카트에 싣고 들들들들 끌고 갈 건가? 어? 손으로 들고 갈게. 손으로 들고 가야 돼요, 진짜로. 네. 이렇게 안고 가는 게 좋거든? 그래픽카드가 무겁잖아. 세워서 가면은 무게가 이렇게 눌릴 거 아이가. 예. 눕혀서 가는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수평으로 해서 가져가요. 네. 잔소리 끝. 네. 감사합니다.